자, 이거는 그러면은 예, 아이폰 대 갤럭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대 갤럭시. 아이폰 vs 갤럭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같은 걸 첨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발언권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폰 대 갤럭시. 예, 일단 아이폰의 우월함, 아이폰의 장점, 아이폰의 우월함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예, 단점 말고 장점 위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잉님 아까 말씀하셨고, 좀 새로운 분 한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님. 네, 희님 반갑습니다. 예. 희님. 알파야, 좀 올려줘야지. 아,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려? 제가 수락을 해도 저 사람이 들어와야 돼. 모바일로들 많이 하네. 자, 희님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진희님. 전 싹 다 받았어요. 예, 아, 싹 다 받았다 그냥. 네, 예, 아, 너무 여러 랄프 얘기 맞아? 아, 이러고 다시 내리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아이폰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쓰시는 아이폰 오우너 분들, 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네네. 아이폰의 성능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솔직히 대중적으로 네.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네. 좀 더 이게 대중적인 인지도라고 하죠? 네, 인지도. 예, 예, 예. 네, 브랜드 그렇죠.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또 갤럭시를 쓰는 사람보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좀 더 이미 사용량으로도 네. 증명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왜 쓰겠느냐 뭐 여러 뭐 다른 이유를 대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떤 대중성,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만 봐도 아이폰이 삼성을 앞살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남자친구나 네네. 여자친구나 뭐 갤럭시를 쓴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폰이 무슨 중요하겠어 폰이 뭐가 중요하겠어 하지만 네. 솔직히 갤럭시를 쓰는 여자친구나 갤럭시를 쓰는 남자친구 네. 대중적으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 갤럭시를 쓰는구나 죄송한데 네네네. 네, 솔직히 아니 뭐 괜찮아요. 이거 뭐 얼굴 보이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자유롭게 자기 그러니까. 이야기를 예,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네. 대한민국 정서 특성상 갤럭시를 쓸 때 주변의 시선이 약간 신경 쓰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진짜 이상한 소리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솔직히 대중적으로 갤럭시를 쓰는 사람보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한테 끌릴 수 있거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꼭 중요한 꼭 않아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의 의견이 네네. 뭐냐면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네. 폰 쓰는 걸로 똑같은 대상 중에 똑같은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스펙의 두 사람 중에도 이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갤럭시를 쓰고 이 사람은 아이폰을 써. 그럼 차라리 아이폰 쓰는 사람을 더 좀 쳐주는 뭔가 뭐가 플러스 1 되는 그런 효과. 뭔가 플러스 1 예, 그치, 되는 그쵸. 효과. 예. 그게 이제 버프죠. 아이폰 오너 버프. 예, 아이폰 오너 버프가 있다. 존재한다. 네. 아, 그래요. 그쵸, 이게,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네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그, 얼굴도 정말 중요하지만, 얼굴 정말 중요하죠. 근데, 네네. 이게,
플러스 점수가 좀 더 있다. 네. 어,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갤럭시를 쓰면 끌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조금 이제 끌리는 더 점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은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어, 현대인의 필수품 이 스마트폰 브랜드 선호도도 분명 존재한다. 분명 호불호가 존재한다. 예, 이런 그 방금 했던 얘기 어떤 그 보충되는 예, 그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이폰의 성능은 대중적인 브랜드 인지도에 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이폰의 이용자가 갤럭시를 그냥 찌바른다. 예. 대한민국 정서 특성상 갤럭시를 쓸 때 주변의 시선이 약간 신경 쓰인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남의 시선을 어떻게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은 특히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를 표현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존중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이제 왜 굳이 핸드폰 브랜드 같은 걸로 사람이 자의탁을 해서 그 핸드폰이 곧 내가 되는 나를 대변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곧 나 자신을 표현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야지 왜 핸드폰 따위에 나 자의탁을 해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에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폰 쓰는 걸로 분명히 뭔가 플러스 원 되는 그런 그 아이폰 오너 버프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친구들 사이에서 갤럭시를 쓰면 뭔가 좀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뭔가 갤럭시를 쓰면 좀 꼬름 이게 좀 사투리거든요. 꼬름해 보인다. 약간 좀 그 사람이 좀 짜친다. 아 짜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이제 아이폰 오너분들의 주장인 거예요. 예, 이건 좀 아이폰 오너분들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갤럭시 유저분들의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유저분의 반박도 좋고요. 아니면 반박보다는 그냥 갤럭시의 장점만 딱 팩트로 팩트 한 접시 나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부터 말해도 될까요? 네네, 신성현님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갤럭시가 네네. 한국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 갤럭시가 일단 한국... 무엇보다 네네. 삼성페이가 있죠. 네. 편의성. 삼성페이의 범용화된 범용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가 있긴 한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아. 삼성페이의 범용화된 넘사벽 편의성. 이거는 조금 약간 예시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뭔가를 바리바리 뭐 사가지고 애플페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핸드폰을 갖다가 그냥 딸깍 되면은 그냥 결제 되셨습니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건 제가 삼성을 써서 뭐 갤럭시를 써서 제가 뭐 이렇게 갤럭시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삼성페이 키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문질 쓱 문질 쓱 끝나요. 문질 쓱 문질로 끝나요. 이게 단 5초 만에 귀결이 됩니다. 네. 삼성페이의 편의성, 넘사벽 편의성. 제가 네.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이걸 왜 말하냐면 네.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친구는 또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갤럭시 좋은 점이구나. 아,
굳이 네. 카드를 안 들고 다녀도 네. 결제가 되고 지갑이 하니까. 일단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네. 그 카드 하나만 이렇게 뒷주머니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하고 그렇죠 뭔가 좀 걸리적거리는 느낌도 좀 있고 뭔가 이거 되게 내가 보관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그런 신경이 쓰이는데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제 그런 그 지갑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근데 그런 게 필요가 없다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이 돼버리니까 네. 네네네 그래요 그리고 애플은 이게 두 번째로 없는 거죠 애플은 애플은 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네네. 삼성페이처럼 많은 곳이 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 네. 지금 뭐 애플페이도 있긴 하나 아직 범용화되지 않았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삼성 또 갤럭시의 또 장점이 다른 게 또 있을까요? 네, 또 있죠. 두 번째는 녹음이 있죠. 아, 녹음. 네. 네. 아이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없어서 녹음 기능. 네. 아이폰에는 현재 없는 네, 기능이다. 예. 네. 네, 그렇죠. 네. 앞으로 뭐 생긴다고는 하는데 그것조차도 뭔가 조금 약간 복잡한 그런 네, 지금 상황이죠. 그래요. 녹음과 삼성페이의 이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갤럭시가 넘사다. 네. 갤럭시가 넘사다. 근데 저는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이제 아까 희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있고요. 네. 디자인도 차이가 있고요. 아, 그러나 편의성만 갖추고 살기엔 우리들의 세대는 너무나 유행에 민감 한편이라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얘기인가요? 쓰고 싶어도 그건 아닌데 이제 아이폰을 제가 학생인데 써야 한다. 아 그래요. 이게 갤럭시 쓰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좀 네. 좀 머리 안 씻고 다니고 이제 그런 친구가 많거든요. 아 뭔가 꼬름해 보인다. 네, 근데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네, 뭔가 갤럭시를 쓰면 꼬름해 보인다. 갤럭시 지금 약간 비하성 발언을 하셨는데 갤럭시를 쓰면은 머리를 좀 감고 다니지 않는다. 약간 좀 그 이거 예, 경험담입니다. 약간 청결하지가 않다. 자기를 그러니까 갤럭시를 쓰면 그만큼 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은 뭔가 유행이나 시선을 네, 너무 그쵸. 신경 안 쓰면 그거 자체가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요 혹시 코트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갤럭시 유저에 대한 네, 그 이미지 네. 저도 아이폰 유저긴 한데 네. 그 지금 계속 갤럭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그 전분이랑 방금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 갤럭시를 쓰는 유저들은 사실 좀 약간 사회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요즘 좀 내포되고 있어요. 네. 그런 이미지가 네네. 뭐 커뮤니티 사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말은 좋지는 않지만 아이폰을 쓴 여자는 거르고 갤럭시를 쓴 여자를 잡아라 아.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점점 갤럭시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고 옛날에 뭐 사내충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네. 나오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좀 갤럭시의 이미지가 많이 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 아이폰이 무슨 뭐 엄청 우월한 것처럼 된 이미지가 좀 상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그러니까 너무 보자면 이제 이미지적인 그렇죠. 측면으로 본다면 갤럭시를 쓰는 사람이 오히려 뭔가 그렇죠, 자기 그렇죠. 자기 그 뭐라 그러죠?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렇죠, 자기 관리를 그렇죠. 잘한다기보다는 그 자기 주때 좀 약간 좀 그렇죠. 자기 주때나 좀 더 다른 좀 표현이 있다면 자기 주때 그 뭐라 그러죠?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이제 네. 갤럭시는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갤럭시 유저분들 저는 아이폰을 쓰지만 그거의 장점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장점은 있죠, 확실히. 그리고 이제 갤럭시 여자는 좀 더 뭔가 좀 경제적일 것 같고, 약간
씀씀이가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있죠. 그래서 갤려는 거르지 말아라는 말이 진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기 집대가 있고 대쪽 같다. 그러니까 그 남의 사사로운 시선 따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관과 그렇죠. 뭔가 그 편의성에 대한 그 아 뭐라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더 또렷하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거죠. 이렇게 예. 얘기하는 자체가 소신 뭐 있어 보이고 뭐 핸드폰으로 사람의 이미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게 이미 이미지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거를 이제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감안하고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발상으로 보자면 갤럭시를 쓰는 여자 예, 갤럭시를 쓰는 여자가 진짜 더 매력 있어 보인다. 그 요즘 나오는 말이 갤럭시 쓰는 여자는 꼭 잡아라.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인스타 뭐 허세녀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남자도 그러겠지만 예.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온 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리를 추구하고 남 시선보다 그 본인 자체를 중요시하는 여성일 확률이 높다. 그렇죠. 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단은 그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이폰의 장점을 얘기하시는 아이폰 오너분들은 없었어요 지금. 갤럭시보다 뭔가 혁신적인 아이폰만의 기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진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펩시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생태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뭐 맥북이라던가 아이패드라던가 연동이 굉장히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연동성 주변 기기 그렇죠.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아이폰이 갤럭시에 비해 넘사다. 예. 자, 뭐 갤럭시가 없는 게 있을까요? 갤럭시가 연동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뭐 TV랑 연동하는 거는 뭐 다 되고 또 아이폰만의 특출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이번에 아니, 뭐 새로 나온 게 또 있죠.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신기능 중에 네. 이제 휴대폰이랑 같이 붙이면 서로 네. 연락처도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바로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냥 핸드폰끼리 도킹을 하면 바로 연락처 전송이 되거든요. 폰끼리 도킹하는 그건 갤럭시도 있지 않나요? 갤럭시는 없죠. 도킹을 했을 때 바로 되는 건 없죠. 아, 폰끼리 도킹해서 무언가를 자료를 공유하는 부분은 아이폰만 있다. 그 어떤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그 휴대폰 뭐든... 카메라 부분 있잖아요 맨 끝에. 네네네 카메라 부분. 카메라 부분이랑 카메라 부분을 서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도킹. 진짜 말 그대로 도킹이죠. 아 그냥 맞대기만 해도 자료가 공유가 돼요? 네. 그래요. 갤럭시도 있다고 하는데요? 갤럭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갤럭시는 사용하는 그 기능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알파가 지금 빨리 갤럭시. 아이폰 알아봐 주세요. 이거 팩트 체킹 하고 가야 됩니다. 예. 그거 아이폰은 뭐라 그러죠? 뭐 아이 도킹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몰라서요. 그 기능 이름이 무슨 드롭 아니에요? 에어드롭? 에어드롭. 아. 에어드롭. 예, 에어드롭. 그거를 도킹이라고 표현해요. 에어드롭. 에어드롭의 편의성. 편의성 그리고 스마트함. 그리고 이 에어드롭이라는 거는 아이폰 오너끼리의 공감
또 교감을 형성해주는 우월한 아이폰 오너들의 그 품격 같은 것. 예. 예, 그렇게 봐야겠네요. 에어드랍이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더 얘기를. 네네, 말씀해 주세요. 스피커 음질이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훨씬 더 좋습니다. 스피커 음질, 그러니까 폰 자체 음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삼성 갤럭시 퀵시어라고 같은 거 있어. 아, 자, 근데 이제 에어드랍이 있다면 삼성은 퀵시어가 있습니다. 퀵시어. 근데 퀵시어는 쓰는 사람이 없다. 쓰는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어드롭과 퀵시어의, 그러니까 에어드롭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이런 기능이 추가됐대, 이런 기능이 있다, 우리 같이 써보자, 이런 기능을 이제 상호작용해서 막 쓰는 이제 활용성은 확실히 아이폰 유저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퀵시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솔직히 저도 갤럭시 쓰지만 퀵시어 쓴 사람 있음? 없어요. 예. 그죠? 이런 걸로 본다면 어떤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 자체를 막 활용하려고 싶어 하고 그런 어떤 그 천진난만함은 이 아이폰 유저가 좀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스피커 음질은 어떤 부분에서 뭔가 더 좋죠? 초에 스피커 자체가 그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V자 곡선이라고 하죠. 음향 쪽으로 보면 V자 곡선으로 해서 네. 하이 쪽을 좀 올리고 좀 이제 일부러 로우 쪽을 올려서 네. 좀 더 듣기 좋게 일부러 부스트하는 느낌이 있다면 네. 그렇게 해서 좀 음질이 전체적으로 해상도가 떨어진다면 아이폰은 좀 각각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음질 표현이 좀 된다라고 아이폰은 좀 뭔가 싶어요. 좀 플랫한 그런 경향 그 성향이 좀 있다. 갤럭시에 비해 V자 곡선에 플랫한 성향이 좀 있다. 그래요. 이거 근데 본인이 그 주장하시는 반가요? 네. 뭔가 들어봤을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펩신이 너무 고맙습니다. 좀 내려가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여기서 갤럭시 유저분 중에서 이거 뭐 아이폰에 없거나 아이폰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갤럭시 손 부탁드릴게요. 갤럭시 유저분들이 예 있네요. 소리 없는 정우성님,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소리가 좀 작으신데요.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네. 아, 소리가 좀 작나요? 네네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소리 키웠습니다, 제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랑 아이폰 둘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업무용으로는 이제 갤럭시를 쓰고 제가 이제 제 개인 핸드폰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핸드폰 이제 하나만 간다면 갤럭시로 갈 것 같아요. 아, 왜죠? 왜죠? 왜냐면 일단은 지금 한 갤럭시 S10 이후부터는 네. 뭐 아이폰에 사실 성능을 거의 다 따라잡았고 네. 지금 카메라 같은 거 봐도 사실 이제 예전 그 아이폰 특유의 감성이 거의 사라졌잖아요. 네. 이미 너무 이제 선명한 걸로 승부를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카메라도 지금 갤럭시가 더 나은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네. 뭐 파일 같은 거를 이제 옮기고 이제 다룰 때에도 훨씬 더 갤럭시가 편리하다. 자, 다시 말해 S10 이후 출시작들은 이미 아이폰의 기능적인 측면은 넘어섰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카메라 기능인가요? 네네. 아, 요즘 카메라는 얼굴이라는 피사체를 떠나서 이 화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이폰이 갤럭시에 못 늘린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어폰을 끼게 네 갤럭시에 비해 좀 떨어진다. 네,
아 이제 여러 가지를 찍을 때 핸드폰으로 얼굴만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음식도 찍고 어디 여행 가서 뭐 좋은 관광지 가서 좋은 배경의 어떤 사진을 찍고 이거저거 다 찍는다고 봤을 때 아이폰에 비해서 훨씬 더 화질이 좋다라는 거죠. 맞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를 정말 아이폰이랑 갤럭시 이제 다음 차기 나오는 핸드폰을 산다면 나는 무조건 갤럭시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갤럭시가 어디 나라는 거죠? 아 바로 킹한민국. 네네. 대한민국 나라 겁니다. 이제 사실 저는 약간 좀 그래요. 차도 네. 솔직히 이제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면 되게 강국이거든요. 자동차. 네네. 킹한민국에서 이렇게 자동차, 핸드폰, 반도체 잘 만들어주는데 굳이 이제 아이폰을 써야 되냐. 아. 측면으로 따지면 사실 고긴 개긴이죠. 아, 뭔가 이제 그 자국의 제품을 쓴다는 자부심. 네. 그쵸. 그러니까 성능이, 디자인이 월등히 아이폰이 좋으면 솔직히 이제 아이폰을 써도 저도 쓸 것 같아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시점을 기점으로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전 오히려 개인적으로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폰은 그 사과 메타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제 그 전자레인지 인덕션 거기에서 사실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사실 이거는 네. 너무 그 개인 그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좀 걸러서 듣는 걸로 하겠고 그 세계화 시대에서 이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자국 제품, 예, 그 국내 최대 기업 삼성, 삼성의 브랜드 가치, 이런 그 측면에서 본다면 자국 제품을 쓴다는 자부심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이폰에 비해서 더 딸리거나 더 딸리는 게 있다면 뭐 스마트 기기를 쓰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기능에 더 중심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기능적으로 전혀 떨어진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 기준에서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나은 점 말씀드릴게요. 네네. 있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최적화가 더 잘 돼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체감은 못 하겠어요, 사실. 네. 까지는. 왜냐면 둘 다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 사과 애플 감성. 왜냐면 삼성은 이제 뒤에 삼성이라고 영어로 이제 SAM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이폰에 이 사과 한쪽 베어 먹은 이 사과가 있죠. 네네. 이 감성은 사실 무시를 못해요. 아 그리고 이제 보안 뭐 이런 건 사실 일반인 기준에서는 뭐 일반인도 네. 아니고 그런 거는 뭐 신경 쓸 바가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갤럭시 그 제외하고 이제 뭐 가격이나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제품이다. 그리고 갤럭시가 이제 파일을 옮기고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C타입 지금 이제 아이폰 15가 들어서면서 C타입으로 이제 한다고 하지만. 갤럭시가 이제 C타입을 계속 먼저 하고 있었죠. 아 범용성도 좋고. 예. 그 애플의 브랜드 같이 그 사과, 예, 사과의 상징. 예. 사과가 상징하는 이 고급진 그렇죠. 이 애플만의 그 감성은 네. 갤럭시가 확실히 딸린다 이거죠. 네. 네, 그렇죠. 사람들이 갤럭시가 되게 싸구려고 뭔가 이제 좀 필당 냄새 나는데 뭐 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네. 갤럭시가 정책상의 이제 그 뭐 전략이었겠지만 이제 그 플래그십 모델은 사실 되게 엄청 그 핸드폰에서는 명품이거든요. 네네네. 아이폰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플래그십 모델 말고 네. 뭐 이제 저가폰 이런 것들 있잖아요. 효도폰 이런 거. 네. 뭐 A 땡땡 그 다음에 뭐 이제 공짜폰 이런 거. 그런 보급 폰들을 너무 뿌리면서 이제 갤럭시 자체 이미지가 약간 네. 좀 사실 평가를 좀 절하받는 것도 있죠.
근데 사실 뭐 아이폰을 뭐... 사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인으로 거듭나는 한 발자국이다. 그건 뭔 개소리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애플의 브랜드 그 이제 그 역사나 뭔가 그 스토리나 네. 스티브 잡스 네. 뭐 이런 사람들 이거 보면은 삼성은 그냥 기업 그 자체인데 뭔가 그 애플에 녹아들어 있는 그 서사 뭐 헤리티지 네. 이런 감성을 본다면 이거는 뭐 그냥 그 애플을 사용한다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좀 그냥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나에게 준다라는 것 같은데요? 애플의 주식 꼬라박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폰 유저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 호들갑은 떠지 않았고요. 그냥 뭐 이제 애플이 사과가 삼성의 그 로고에 비해서는 이쁘다.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죠. 아, 삼성이 그냥 삼성 그냥 그 애플 로고가 좀 이쁘다. 그냥 그 정도? 그렇죠. 아, 예. 그 예. 말씀드렸는데 왜 이제 2단 옆차기로 하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좋습니다. 좀 내려가 주시고요. 자, 정리를 좀 그러면 여러분들 좀 하자면은 그 좀 감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감성을 좀 중요시한다. 근데 이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허영심일 수도 있겠으나 그 애플의 브랜드 같이 그 어떤 애플에 녹아들어 있는 그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좀 애플을 파고 보면 파고 볼수록 야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라든지 뭐 그리고 사실 영화도 나왔잖아요. 스티브 잡스를 주제로 한 그 영화가 두 편이나 있어요. 그 일생에 대해서. 그러면은 정말 전 세계인이 쓰는 그 혁신,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 스마트폰의 그 혁신 이런 것들만 봐도 뭔가 애플에 좀 더 감성이 더해져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기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그 사용 환경으로 본다면 확실히 갤럭시가 아이폰에 비해서 훨씬 더 편의성은 넘사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예 녹음도 되고 뭐 이거 저거 예 알겠습니다. 자 토론 콘텐츠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요. 성지 토론회, 갈드컵 토론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 처음 한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